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그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제목으로만 등장했어요. 그 개념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마샬의 이제 준지대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시험상에서 두번 인용해 준 거예요. 자,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이 지대라는 것을 순수 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 추가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준지대. 지난번에 한번 듣지 않으셨나요? 준지대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하면 되죠, 뭐. 요즘 선생님 포기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이렇게 명시하는 게 순수지대고요. 요거는 인간에서 생산이 되는 기계라든가 기구류 있죠. 예, 여기서 발생하는 지대 개념을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는요, 뒤에가 지대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얘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아닌데 얘와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준이라는 표현은.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단기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네,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단기에 토지는 생산이 돼야 안 돼요. 네? 안될거 아니에요. 건물은 뭐가 돼가 안 되지. 그래서 인간에서 만들어진 얘네들도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상승해서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게 토지와 같이 생산이 고정된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대라는 표현을 안 붙였냐면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에서만 발생하는 이 생산물에 대해서만 지대라는 표현을 붙이고 얘는 인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다 뭐를 붙여서 준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토지 생산해야 안 해요? 안될거 아니에요. 얘는 생산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는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는 생산이 증가하니까 이윤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준지대라는 거는 언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에만. 그러니까 영속적으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시험에서 그걸 출제한 거야. 준지대는 영구적인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단계만 성립하고요. 장기에는 뭐가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번 출제를 했고요. 또한 번은 마샬이에서 얘기하는 이 지대가 준지대잖아요. 이거를 무슨 지대라고? 파레토 지대라고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입찰지대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접목을 시킨 게 그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 입찰지대론의 의의를 보시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튀넨의 농경지 지대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 공간으로 확장해서 입찰지대 및 입찰지대 곡선으로 도시 토지의 이용 분할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도심이고요. 지대. 거리가 됐을 때 도심에 위치한 이 토지 있죠? 네, 이 토지는 도심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겠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입지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입지 잉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입증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윤이죠. 근데 이 초과윤이라는 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초과윤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가깝게 있어서. 도심에 제일 가깝게 있어서. 그러면 현재 이 토지에 지대가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천만 원인데 이 토지가 접근성이 좋아서 입증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업종이 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상업종으로, 그 다음에 B는 주거, C는 공업. 근데 각 업종이 저 토지를 차지해서 올릴 수 있는 이 수년가가 얘가 700만 원, 얘가 500만 원, 얘가 300만 원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년가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얘가 0보다 다 크죠. 그죠? 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그게 초과윤이 발생하는 거야. 초과윤이 0이면은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는 충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윤이 확보가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무슨 이윤을 얻는 거예요? 초과윤을 얻는 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토지의 지대가 천만 원일 때 얘는 천만 원을 지불하고서도 얼마의 초과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700. 얘는 500. 얘는 얼마? 300.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누구랑 계약할지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서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1700이 됐어요. 그러면 1700만 원의 지대를 주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업종은 뭐가 되겠어요? A밖에 없죠. A는 1000만 원을 지불해도 700만 원의 초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00까지는 주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못 들어오죠. 700까지 주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들의 초과이도 사라지고 정상 이윤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얘기가 먼저 이 토지를 차지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다음 토지도 경쟁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가 1500으로 결정이 되면 이 토지는 누가 들어오겠어요? B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C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B는 5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주더라도 무슨 이유는 확보가 돼요? 정상 이유는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경쟁에 의해 가지고 얘가 1300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누가? C가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요 가격들이 있죠. 요거는 토지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야.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초과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그거를 쭉 연결해 준 것을 우리가 무슨 곡선?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입찰지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할 때 이게 튀넨의 고립국이라는 논리하고 똑같죠. 아까 했을 때 고립국이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어디에 따라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거기 보시면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윤이 뭐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뒷장을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있죠. 네? 네, 입찰지대 곡선을 보면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그러죠. 그 일종의 포락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락선이라는 얘기는 지금 모든 선에 다 접해져 있죠.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락선이라고. 거기까지 출제하는 거예요. 포락선이라는 표현까지.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 대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표현은 원점에서 바라보면 볼록한 형태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가만히 한번 봐보시면 자 입찰지대라는 있죠. 예, 그러면 얘는 토지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과 무슨 가격? 최저 가격.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이 있죠. 초과 이윤이 최대 0 최소.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요. 이게 실상은 이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학문적인 이론을 지문으로 깔아도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그런 거는 소개하는 지문으로 의의 정도로 지문이 하나 들어오고 답으로 유도하는 거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개념을 조금 알면. 그러니까 최고 가격인데 무슨 가격으로? 최저 가격으로. 그럼 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초과인이 뭐가 되는데? 0인데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오답을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표현이 나오면 그걸 찍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우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네, 이해를 하는 게 간결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53페이지 가시면 거기 참고날에 보면 경제지대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이걸 파레토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파레토지대라는 것은요. 지대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의 지대이론이라는 것은 지대라는 것은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만 성립할 수 있는데 파레토 지대라는 것은 토지 외 모든 생산 요소 있죠. 예,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생산이 만약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 기대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대 개념을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자의 총 수입은요. 전용 수입과 경제 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이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자의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고 남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앞에서 균형할 때 했었어요. 그죠? 균형할 때.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게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가격. 이게 균형 거래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생산자가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 가격이 이거는 충당을 시켜줘야 돼요. 뭐를? 생산비를. 그러니까 이 생산비 안에는 생산 요소 가격하고요. 생산자의 정상 이윤이 있죠. 이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충당이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300원이고요. 200원, 200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700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생산자 이윤이 100원이 플러스가 되면 이 사람은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는 거야. 800원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800원에 해당하는 요 면적 있죠. 예, 이게 생산자의 전용 수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입? 전용 수입.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어요? 1000원에.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수입 이상의 가격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게 경제지대.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대론에 가면은 이게 경제지대가 된다고. 그렇죠? 요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인 거예요.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그러니까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무슨 지대? 경제지대 합으로 돼 있고, 그중에 전용 수입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 수입의 논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자 사법고시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직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이제 면접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게 외부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언론사에서 진을 치고 기다린 거예요. 이 변호사 오기를.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부담스러워서 면접 장소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구급공무원의 연봉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한 3천만 원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급공무원으로 전직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서 받는 연봉이 3천만 원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구급공무원하고 현직 변호사가 있다면 이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관계는 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연봉이 3천만 원 정도가 됐으면 최소한 전직은 고려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3천만 원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이 적으니까 전직을 고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 3천만 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게 전용 수입이라고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현재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이 뭐다? 그게 전용 수입인 거예요. 근데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연봉이 억대를 호가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억과 3천만 원의 차액이 얼마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경제지대인 거야. 무슨 지대? 경제지대. 근데 이 경제지대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적으로 생각하면 변호사의 숫자하고 일반 근로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어느 게 숫자가 적어요? 변호사가 적잖아요. 희소하니까 보수를 많이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있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비탄력이면 전체 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네,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전부가 경제지대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전시에 중개업자가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 많이 뽑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이 시험의 주관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럼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국제화 시대에 중개사 시험 과목에 영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뭐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제지대에 대한 논리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제지대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죠.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박스 안에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152페이지에 가시면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것도 제목이 얘기해 주는데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요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본. 그 다음에 노동이 있잖아요. 이 이론에서는 노동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 가정하고 생산을 할 때 토지하고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을 해서 뭐 한다? 생산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이 토지하고 자본이 있죠. 예, 자본은 완전한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가정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할 때 가급적이면 뭐가 싼 애를 더 많이 투입하고자 하겠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투입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 되고요.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토지라고 가정하게 되면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하면은 결합 비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량이 적어지는 대신에 자본의 투입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뭐가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쌀 거 아니에요. 그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의 사용량은 커지는 대신에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렇게 등량곡선이 있었을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죠. 2에다 10을 곱해도 2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는 집약적 이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겠죠. 외곽은 무슨 이용을?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게 되면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 있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있죠. 대체성이 큰 산업이 들어가요, 작은 산업이 들어가요? 네? 큰 산업이 입지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을 어떻게 고층화해서 쓸 수 있는 업종들이 도심에 가깝게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거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뭐가 결합 비율이 큰 산업이 입지한다라고 그래요. 작은 산업이 입지한다면 틀리겠죠. 거기 여러분들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대보면은 그 20일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열고 20일에 나왔을 때 얘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답으로. 그죠? 우리 교재 문제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시험에서 인용을 한 거니까. 그죠? 이따가 또 오후에 뭐 기출문제 뭐 이거 하겠죠? 그치? 여기 있으면은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에? 그러면 간단하게 들어서 여기 보시면 도심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 얘네가 이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 노상 주차장에서 차를 1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주차를. 그래서 이게 한 100평 정도 돼요. 근데 이 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를 해서 주차 공간을 넓혀야 돼요. 주차 공간을 넓혀서 한 100대 정도로 주차를 더 시켜야 돼요. 그럼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방법은 주변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몇 평을? 100평을. 그런데 한 100억 들어가요. 이거. 그죠? 그런데 대신에 기존의 노상 주차장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한 30억 들이면은 주차 타워를 건설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적을 100평 늘려서 100대를 더 주차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 주차 타워 있죠. 건물을 짓는데 한 30억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 타워 지면은 여기다 150대, 나머지에다 50대에서 200대가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싸면 토지의 사용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대신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금융이나 보험업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거기 보시면 자 생산요소의 대체성 나오죠. 거기 보면은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 대체하기 쉬운 정도를 말할 때 예컨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쉽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을 때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생산요소의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서는 달라지는데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에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리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요. 이제 그 정도 정리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가기 전에 156페이지 가보시면요. 아, 거기 3번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거기 보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립국이론이 현대 도시토지용에 영향을 줬을 때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걔들 다 인용을 해요. 그렇죠? 일단 거기 4번에 보면 도심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서 한정돼 있어서 토지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3번에 보면 지대는 기업지의 정상 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무슨 금액?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틀렸잖아요. 무슨 금액? 최대. 이거를 우리 교재에 보면 아까 최고 가격이라고 해놨잖아요. 원래 이거를 번역한 양반이 이거를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그 표현만 달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지문을 넣어줘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답을 찾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 힘들게 주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가면 도시공간 구조론이 있죠. 그러니까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네? 제가 다음에 저기 쪽지시험 볼 때 지대로는 반드시 낼 거예요. 네? 네.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12번인가? 뭐 그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네. 답이 2번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는 그러는데 도시 내부 구조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을 하면 도시의 안과 밖에 변화가 발생을 해요. 공간 구조에. 그거를 담고 있는 거를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가면은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형 이론이 있고요. 다핵실험에서 이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얘들도 뭐가 설명하겠어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한번 여기다 붙여보세요. 도시의 성장이 동심원이잖아요. 어떤 형태로 동심원 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심원 이론. 여기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에요. 그때 그 부채꼴의 축이 되는 게 뭐냐면 도로라고 해요. 도로. 그러니까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다핵이니까. 도시의 성장은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먼저 큰 틀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구별이 쉬워진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는요. 동심원 이론이 이론상에서는 제일 빈약해요. 이게. 그런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 왜가 얘가 제일 중요하냐면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하고 나온 게 그게 선형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최초를 중시하는 거예요. 최초로 규명한 이론이 있죠. 최초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항상 얘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레일리하고 컨버스 그다음에 허프 배웠죠. 그중에 상권에 관한 그 분석을 최초로 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많더라도 걔가 최초로 규명했기 때문에 걔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보시게 되면 자 얘도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튜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어디에 적용한 것이다. 도시 토지 이용의 구형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즘 뭐 좀 피곤하시죠? 그렇죠? 공부하시느라고? 괜찮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도전은 했는데 별로 하는 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시간 한 5개월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몸이 지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학원에 나오는 것조차도 지금 간신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선생님이 요즘 뭐 물어보면은 은근히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몸이 힘들어도 학원에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타박을 주면 얼마나 또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27번?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곧 종강한다는 소리 해요. 종강한다는 소리. 금방이에요. 그죠? 네,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면 끝이 보이잖아요. 금방.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실력이 돼서 원활하게 이 바닥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오래 있다고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떠날 수 있게 떠나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령 이게 어차피 이건 실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집에서 쭉 하시다가 가다가 뭐가 딱 걸리면 거기서 스톱하지 말고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어느 한 파트만 갖고 공부해도 돼요. 이거를 꼭 얘가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결은 다 돼 있으나 일단 읽는 데는 한번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꾸 중요한 건 복습해야 돼요. 복습. 그죠? 요거는 이론의 이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학교로는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일반적인 것 같고 포인트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쪽에서의 포인트만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거는 솔직히 예전만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총각은 이거 기억력이 한 며칠 가? 이틀. 이틀 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가는 젊은이가 이틀 간다고 그러고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반나절 가는 사람이 있고 책에서 눈을 떼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상사가 있냐면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읽고 까먹어 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거를 왜 네. 우리가 아니 이게 취약한 게 패턴이 있어요. 여기 1페이지고 뒷장으로 하면 2페이지 있을 때 여기 자르면 여기 문제 있고 여기 지문 1, 2번 있고 한 장 넘겨서 여기 3번, 4번, 5번 있는 거 있죠? 이건 아주 쥐약이에요. 계속 앞뒤로 봐야 돼요. 앞뒤로. 뭘 물어봤지? 넘겨서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틀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형광펜을 가지고 가서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은 치더라도 글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갖고 문제에다가 자 옳은 거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다가만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읽다가 이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전체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그럼 전체 원이 그려져 있으면 야 이거 맞는 거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오죽하면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개발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두 개가 틀리면 그게 데미지가 커요. 우리가 실수와 착각으로 평균 네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최소한 65점 이상을 목표로 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한 네 개 정도는 실수로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야 한 60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습 조금만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거 반복 학습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이 중개사 시험이 단기 속성 과정이에요. 이거 이게 학부에서 지금 수십 년간 부동산학을 강의한 교수도 자기도 아직 이거 다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에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죠? 학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오면 어디서 뭐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제목을 가지고 얘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동심원상으로. 그죠? 그러면 얘는 동심원상으로 성장할 때 거주지의 분화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아, 이 동심원 이론은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제스가 제시한 도시구조 모델로 어디를 연구 대상으로 했대요? 시카고시. 그러니까 얘가 이론적인 결함이 많죠. 왜냐하면 미국의 도시가 수백 개인데, 그죠? 모든 도시가 시카고시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편성이 결여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거기 3번에 보면, 버제스는 거주지의 공간 분화 현상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탁적인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지역이 있냐면 중심 업무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시의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이나 관공서나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를 둘러싸고 뭐가 있다? 이게 점의지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의 또는 천의지대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과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섞여 있으면 주거의 기능은 진짜 열악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안에서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측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경공업지구가 있고요. 외측은 뭐가 있냐면 태화주거지구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도시에서는 이 공장 공업의 구조는 경공업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외 노동자들이 유입되죠. 뭐 조선족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 들어와서 일자리를 얻을 때 보면은 가장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화공업 같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는 배제시킨 거예요. 그냥 단순 노동력을 제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공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정해야 돼요?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장 주변에다가 주거를 정하면서 거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안산이라든가 저기 구로공단 같은 데 가면 소위 한 대로 벌집이나 쪽방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간에 커튼 하나 치고 네 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오전 근무조, 얘네는 야간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또 네 칸으로 나눠져요. 그 안에서 2층 침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서 몇 명이서 한 8명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방 하나에. 외국 나가면 임대료 비싸요. 지난번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홍콩에 열몇 평짜리가 8억에 팔렸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임대료 보면은 비싸다고 그럴 것 같잖아요. 대신 우린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걔는 보증금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대파짓 걸고, 그리고 이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던 사람이 한 4, 5년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이 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는 그런 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화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는 아직은 주거 형태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고 이제 이쪽에다가도 주거를 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로 침입해 들어가면서 무슨 주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원을 둘러싸고 동등하게 여기가 다 뭐가 저승의 주거지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중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안에서 가구가 또 분리되는 거예요. 주거가. 그래서 여기는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링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고소득층. 그럼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이제는 차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근자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공간 도시 주거지가 어떻게 돼요? 분화되잖아요. 퇴화 주거지구에서 뭐로 저소득층, 저소득층에서 뭐로 고소득층, 고소득층에서 뭐로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도시 주거 구조가 이렇게 분화돼서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겠죠?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올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현상이 어떻게 돼요? 적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반대로 한번 준 거죠.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줄어든다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점유지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층 있죠. 얘네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어디 가깝게 있어요? 도심에 가깝게 있죠. 그럼 얘네는 왜 도심에 가깝게 있겠어요? 얘네는 취업해니까.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가깝게?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그게 질문 나온 거예요. 점유지대 있죠. 점유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어디에?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섯 개 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자, 그림 밑에 양가로 3번의 내용이 있죠. 도시의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분화되면서?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공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고 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점유지대하고 저층의 주거지구는 고소득층보다 어디 가깝게 있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비판은 그거죠. 도시 성장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한 이론이죠. 어디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카고시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는 성장을 할 때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도로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전혀 설명이 안 됐다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걸 거 아니에요. 도심에서 뭐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무슨 문제가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가 어디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예? 예, 그런 거 이제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있는데, 자, 호이트는요, 아, 여기 이제 도시의 중심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도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은 이 버젯하고 똑같아요, 논리는. 그런데 버젯처럼 일정한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원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생기면,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망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심하고에 대한 뭐가 좋아지겠어요? 접근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고 가정한 거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여기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고급 주택지구를 조성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뭐가 높아져야 돼요.
소득이 높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호이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가 성장을 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도 지문으로 쓴 거예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서 주택을 지불할 주택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야지만 고급주택지구가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네를 둘러싸고 누가 입지하냐면 이렇게 중산층들이 있죠. 중산층들이 이제 고급주택지구 주변의 주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어디 있겠어요? 저소득층들. 저소득층들은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동심원 이론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가 어디에 가깝게 있었어요? 도심에 가깝게 있었잖아요. 근데 도시가 성장을 하면은 도시 환경 정비에 따라서 도심에 있었던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철거돼요. 어디로 밀려나는 거야? 외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서울도 그 시청 주변에 소공동 일대라든가 이때가 예전에 다 주택이었어요. 거기 다 철거된 거죠. 그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라는 게 도시에서 한 방향으로만 뻗어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도로가 열리는 방향으로 하나의 이렇게 섹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로가 열리면 고급 주택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런 식으로 섹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성장할 때 보게 되면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무슨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을 변형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를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그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라는 거예요? 선형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니까 동심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진다라고 본 거죠. 그 결과 뭐가 틀려지냐면 지가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지구의 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확장돼서 원을 변형한 모양인 이 선자가 부채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형으로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리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이렇게 돼 있죠.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네는 저소득층들이 어디에 가깝게 있어요? 도심에. 근데 여기는 반대로 누가? 고소득층들이 어디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도심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쪽에 누가 고급주택이 입주하고 하급주택은 반대편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비판은 이제 그거죠. 고급주택지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주거의 기능만 갖고 설명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 있는 두 개의 도시는 단핵 도시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다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 뭐를 중심으로?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도소매에 관련되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설을 계속 요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얘네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핵이 또 분리돼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여러 개 핵이 발생하는 원인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 160페이지에 핵의 성립 요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면 수륙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들어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서해안 시대라고 그래서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뭐하고 붙어 있어서 그래요. 중국하고. 중국 교육이 커지니까 여기서 이 항구 있죠. 당진항이라든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륙 수송과 뭐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나 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유사 업종 간에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집중 지향성.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되냐면요. 몇 개의 점포가 모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타운이 있죠. 우리가 왜 서울에 가면 신촌 그러면 대학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대학만 세 개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주거지가. 그러면 대학 있고 주거지가 있으면은 유관시설이 따라서 들어온다고요. 상업시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가라고 얘기하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또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익시미론의 거기 160페이지 우리 지금 있는 페이지에 보시면 5번이 상류층 주거지역이잖아요. 근데 6번이 공업지구잖아요. 그죠? 5번하고 6번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죠. 160페이지. 160페이지 그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기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입지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핵이 또 분리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이겠죠. 지대 지불 능력이 뛰어난 업종들은 도심 쪽으로 모여서. 그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외곽으로. 뭐 이런 과정에서 또 핵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인용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옆에 가시면은 예제 하나 있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1번에 봤더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죠. 호이트에서는 누가 고소득층의 주택 지역을 중 강조한 거잖아요. 고소득층. 그러니까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렇게 거주지 분화 현상이라는 것도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아까 그래서 거기 얘기한 거죠. 점유지대에서부터 돈이 좀 소득이 쌓이면 어디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이렇게 분화돼서 나가는 거고 거기서 또 돈이 좀 더 쌓이게 되면은 뭐로?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되면서 도시가 팽창한다 이런 이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답을 주진 않아요. 만약에 답을 주게 되면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아니고 간단한 걸로 주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문제 자체는요. 어렵게 준다 안 준다. 어렵게 안 줘요. 쉽게 쉽게 줘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내용 있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거기 여러분들이 그 164페이지 가보세요. 자, 정책론 들어가기 전에 문제 3번 있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문에 가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요? 그렇죠.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가깝게 위치하잖아요. 응? 딱 보면 그 포인트 어긋나는 애잖아요. 그럼 그게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답을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거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정책론 하시죠.